안녕하세요, 노멀스트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GNG사의 PCC-45 전동건입니다. 이게 뜻이 있는데 피스톨 칼리버 카빈이라고 해가지고 권총탄을 쓰는 카빈, 소총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 유행이죠? 뭐 개념 자체는 정말 예전에도 나왔었는데 권총탄이 싸고 구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 같아요. AR-9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다양한 브랜드에서 에어소프트건으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GNG사에서도 9mm AR이 나오긴 했어요. 좀 약간 색다른 걸 내고 싶어서 그랬는지 새로운 신제품을 이렇게 출시를 했네요. 박스를 보면요, 이렇게 끈이 달린 컬러 프린팅으로 된 종이 박스로 패키징이 돼서 오고요. 뒤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물건들은 GNG사의 오더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한데 모터 사양을 선택할 수 있나봐요. 상위 버전 모터를 장착하고 입고가 된 물건입니다. 팜플렛이 들어가 있고요. GNG사의 전 제품 라인업이 다 있네요. 와, 출시를 많이 하긴 했네요. 확실히 제품이 엄청 많네. 그 다음에 매뉴얼이 보이고요. 매뉴얼을 보면 전부 칼라로 되어 있고요. 사용 방법이 적혀 있고 정비법도 나오네요. 사용시 주의사항, 부품을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네요. 기본 소염기를 같이 동봉을 해주고요. 소염기라기보다는 그냥 캡이죠. 이건 별도로 구매 가능한 소염기고요. 본체가 있고요. 탄창, 청소도구 꽂을 때랑 BB 로더 스틱이 동봉이 됩니다. 자, 본체를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있어요. UMP-45 같은 느낌이 들죠. 탄창을 보면 45구경 탄이 들어가 있는 더블 스택 탄창이 이렇게 있죠. 탄창 모양은 UMP-45 탄창이랑 똑같습니다. 이 총이 UMP와 AR을 섞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실총으로 있습니다. 실총 회사인 LWRC사의 SMG-45라는 총에 약간의 디자인을 변경을 해서 상품화한 제품이고요. 디자인만 살짝 다를 뿐이지 SMG-45의 유일한 에어소프트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자, 앞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앞쪽에는 지금 캡이 씌워져 있는데 벗겨내고요. 컬러 파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해외 나가는 물량들도 그렇고 국내 입고되는 물건들도 그렇고 공장에서 기본적으로 껴주는 컬러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거를 해서 원래 장착되어야 되는 이 배럴 캡으로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먼저 도색을 해서 바꾸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색을 끝냈습니다. 교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SMG-45랑 더 비슷해 보이네요. SMG-45가 격발을 했을 때 총열이 뒤로 움직이더라고요. 그거는 제한되어 있진 않고요. 그냥 모양만 비슷한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쪽에 보면은 가스 조절기 같은 느낌의 캡이 있고요. 이건 더미입니다. 돌려줄 수는 있는데 좀 빡빡해서 지금 돌아가진 않네요. 나이츠의 플립업 사이트가 그대로 들어갔네요. 각인들을 볼 수가 있고요. 상하 조절은 이 다이얼을 돌려서 하면 됩니다. 뒤쪽에 보면 각인도 있어요. 업이라고 이렇게 있죠. 가늠자도 각인이 있고 좌우 조절은 옆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하게 됩니다. 여기 GNG 각인이 음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컬은 진짜 좋아요. 이 핸드가드 쪽은 좌우에 엠락 규격의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아래쪽에도 있습니다. 엠락 각인을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QD 마운트가 엠락 형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풀어가지고 그대로 원하는 위치에 달아줄 수가 있고요. 딱 여기까지만, 이 세 칸까지만 조절이 가능하고요. 반대쪽에도 옮겨 달아줄 수 있고 아래쪽에도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에 구멍은 엠락이 아니고요. 그냥 방열 구멍입니다.
그다음에 몸체에 있는 이 구멍도 그냥 몰드로 되어 있는 구멍이라서 달아줄 수는 없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고요. 위쪽에 여기도 각인이 있고 그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이 레버가 있는데요. 이 레버는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있죠. 그냥 손가락을 넣고 찢겨주면은 잠금 장치가 풀리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핸드가드를 잡아당겨주면은 아주 간편하게 분리가 가능합니다. 위쪽에 보면 철판으로 이렇게 보호 장치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배터리가 수납이 되게 됩니다. 배터리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타미야 미니 잭을 끼고 있고요. 저는 지금 딘스 잭으로 변환을 해준 거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래는 타미야 미니 잭입니다. 이 철판을 보면은 당연히 스틸로 되어 있고요. 배럴은 알루미늄이고요. 배럴넛은 얘도 동일하게 알루미늄이네요. 이런 스틱형 배터리를 스냅하면 되는데요. 위에 이렇게 넣어주고 잘 구겨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찍히게, 그리고 전선도 안 찍히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찍히면은 진짜 불납니다. 이 레버를 아래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물려주면은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레일 재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네요. 자, 배터리 수납이 됐고 그 다음에 몸체로 가겠습니다. 몸체에 보면은 SMG45는 장전 손잡이가 앞쪽에 있어요. UMP45나 MP5처럼 장전 손잡이가 앞쪽에 있는데 얘는 뒤쪽으로 이렇게 옮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네요. 장전 손잡이를 잘 보면 양쪽이 이렇게 연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당겨주면은 더미 볼트 캐리어가 뒤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노리쇠 멈치를 잘 보면 이게 탄창 멈치가 처음에 보이지만 노리쇠 멈칩니다.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아래로 내려주면은 전진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45ACP라고 되어 있죠. 45구경 탄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SMG45랑 똑같은 탄피 배추구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상부 리시버랑 하부 리시버 전부 다 폴리머로 되어 있고요. 재질은 상당히 딱딱합니다. 매개를 보면 각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의 양쪽에 약간 이렇게 홈이 있죠. 여기 보면은 가죽 같은 패턴이 새겨져 있죠. 여기는 핑거 세이프티, 그러니까 손가락을 방아쇠에 넣지 않고 잠깐 이렇게 회피시켜 놓는 거죠. 그때 완벽하게 이렇게 홈을 파놔 가지고 딱 감기게 해놨고요. 아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이것도 약간 커스텀 느낌의 방아쇠울이 장착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탄창 멈치가 있고요. 탄창 멈치는 MP5랑 UMP처럼 아래쪽에 있습니다. 당연히 UMP용 탄창을 쓰기 때문에 탄창 붙이는 아래쪽에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셀렉터를 보면요. AR처럼 되어 있습니다. 연동형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전, 단발, 연발입니다. 반대쪽에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각인이 새겨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쪽에 메이드 인 타이완, 잠깐만, 메이드 인 타이완? 이 각인은 안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완전히 음각으로 새겨버렸네요. 그 위쪽에는 레이저로 새긴, 이거는 총 자체의 고유 번호 같은데 새겨져 있고, 뒤쪽에 보면은 스틸로 된 슬링 고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GNG 각인이 되어 있고 스틸이죠. 뒤쪽에 보면 UMP 스톡이랑 진짜 똑같네요. 근데 좀더 얇아요. 곰으로 씌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뒤쪽도 곰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용 구멍인데 얘는 따로 핀이 없어요. 보관할 핀이 없죠. 여긴 그냥 슬링고리로 쓰면 될것 같고요.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폴딩이 가능하고요. 스톡은 이 앞쪽에 있는 후크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단단하게 고정이 되고요. 살짝 들어 올린 다음에 쉽게 펴줄 수 있고요. 확인할 거는 본체는 끝난 것 같네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탄창을 보겠습니다. 탄창을 잘 보면 탄을 끝까지 잔탄이 남지 않게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팔로워가 길게 연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면 관절이 있죠. 장탄수는 뭐이 정도면 무난하다고 생각돼요. 가장 인상적인 거는 이 투명 탄창에 내부에 보이는 이 더미탄 디테일들이 꽤 봐줄 만합니다. 꽤 그럴싸해요. 보면은 UMP 탄창에서 보던 여기에 윈도우가 있는데 윈도우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전체가 투명하게 되니까요. 보면은 더미 스프링도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게 프린팅 된 건가? 아무튼 여기 씌워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막혀 있고.
이 탄창이 재밌는 게 동사의 UMP45 모델이 있어요. 거의 10년 전에 나온 모델로 기억하는데 그 모델이랑 탄창이 호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어박스 형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챔버 형상도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독자 규격으로 간 것 같아요. 말한 김에 이거 내부가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한번 볼까요? 어허,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스프링으로 봤던 거는 데칼이고요. 이 더미타는 도색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입니다. 뒤쪽에는 이것도 데칼이네요. 불투명 탄창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취향 따라 나중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총이 재밌는 게 전자 트리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자 트리거가 기존의 내부 트리거 유닛 있죠? 그게 아니고 내부 트리거 유닛은 그냥 토글만 놔두고 나머지 전자 회로는 뒤쪽으로 배선으로 따로 빼더라고요. 잘 보면은 뒤쪽을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회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로는 따로 또 옵션으로도 있어가지고 좀 더 고급 회로로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데 특이한 방식이네요. 한번 작동시켜 보도록 하죠. 먼저 단발을 작동시켜 볼게요. 배터리는 아까 꽂은 11.1V짜리 배터리입니다. 바운스톤은 꽤 따라오고 있습니다. 괜찮고요. 이번엔 연발입니다. 액티브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사이클이 도네요.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이 있죠. 단발 상태에서 트리거를 10초 동안 당겨줍니다. 삐 소리가 나죠? 이 상태는 연발해서 점사를 쏠 수 있는 상태입니다. 3점사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 있고요. 다시 초기화할 때는 단발 상태에서 다시 10초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연발이죠. 깔끔해요. 좋습니다. 조작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확실히 매개리 크니까 그냥 탄창이 딸려 들어갑니다. 자, 다 살펴봤으니까요. 한번 액세서리를 잠깐 달아가지고 세팅을 해보죠. 자, UMP인데 SRS 잠깐만 빌렸습니다. 꺼낸 김에 한번 잠깐 볼까요? 이런 차이가 있네요. 비슷한 것 같지만 좌우 두께가 다릅니다. 아, 진짜 정말 아쉬운 게 이게 서로 호환이 됐으면은 진짜 최고였을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느낌이 한 요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야, 둘 다 매력이 있네요. 딱 뭐가 좋다라고는 표현을 하기 좀 애매한데 따로 별매가 가능한 이 소염기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라이트도 달고요. 이 QD 슬링을 껴보니까 이 마운트가 360도 안 돌아가게 제작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이래저래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 느낌이 상당히 택티컬해요. UMP45에 SRS를 많이 다는데 얘 달아줘도 꽤 멋진 모습을 보여주네요. 소음기를 끼니까 좀 더 조용하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도 있네요. 자, 이렇게 액세서리까지 장착한 모습을 이렇게 다 봤는데요. 성능도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다시피 집탄은 상당히 잘 나와주는 편이네요. 역시 예전에 GNG 전동건들의 그 잘 나왔던 집탄 그대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챔버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아마 그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SMG45의 유일한 전동건화된 에어소프트건이죠. 외형적으로는 물론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자체 풍기는 분위기만으로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할만한 제품이 아직 안 나온 시점에서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UMP45의 느낌을 살리면서 AR의 느낌도 살린 혼종 같은 총이기 때문에 확장성은 오히려 더 좋아서 꾸미고 가지고 노는 데에는 UMP45보다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흠잡을 곳이 없는 전동건인 것 같습니다. 게임에 썼을 때 가장 최상의 가치를 바랄 것 같네요. 항상 배터리가 수납이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해결하는 거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